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그리고 신동구 자유TV 팬 여러분. 자, 또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들어왔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일주일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네, 빨리 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국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그 에칭가스? 뭐 불화수소가스? 그게 뭐 핵폭탄 만드는데 그 필요한 건데. 아, 그게 저도 잘 몰랐는데. 예, 예, 예. 지금 뭐 학 전문가 아니니까. 예, 예. 불화수소가요. 예. 그게 고농도, 예. 고순도 불화수소가 에칭가스라고 그러죠. 예, 예, 예. 근데 에칭가스라는 거는 우라늄 있잖아요. 예. 농축할 때 예. 자연산 우라늄 강설 캐가지고 하면서 에칭가스 이게 반드시 들어야 된대요. 예. 그리고 결합이 돼가지고 뭐 그 쭉 그 원자 기호가 있던데 U235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238 이렇게 노는데 하여튼 예. 에칭가스가 없으면은 예. 우라늄 탄 생산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냥 원자탄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이 반도체 만든다고 그런 가스들을 수입해가지고 예, 예, 예. 일부는 쓰고 일부는 북한에 넘겼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본 주장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일본 주장이 이게 지금 그 일본의 이번 무역 그 규제 예, 예. 예, 하여튼 그 화이트리스트라고 화이트리스트 예, 예. 국가가 전 세계 27개국이 있답니다. 예. 그게 화이트리스트가 뭐냐면은 전략물자 수출 예.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목록이에요. 예. 전 세계 27개국인데 아시아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호주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한국이 제외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언론 보도나 모든 게 주로 이슈가 된 거는 예. 일본의 1965년에 예.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네 개항이 있는데 그중 핵심이 예.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일본이 그 당시 외환 보유고의 거의 절반, 예. 절반이 그때 5억 불 정도 됐대요. 예. 그리고 일본이 그 당시 1965년대에는 일본이 가진 달러가 예. 한 10억 불 됐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그 반을 예. 청구권 협정 여기에 한국에다가 돈을 줬단 말이에요. 배상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일본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한 10억 달러 됐는데 그 절반이 5억 불을 아. 무상으로 3억 불, 장기 저리로 2억 달러를 예. 배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배상을 받으면은 예. 개인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 예. 정부가 받아가지고 예. 한국 정부 자체에서 개인 이거를 하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작년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어 버렸잖아요, 판결을. 예. 예. 개인에 대해서 다시 해라 이래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예, 협정 위반이죠. 완전 공산주의 사상이죠. 이거는 국가의 정상 국가에서 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포항제철 깔고 저 뭐 중화공업 하는데 다 투자해가 다 쓴 거 아니면 그래가 지금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성인병 걸릴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예. 그 전에 또 박근혜 정부에서 예. 한일 위안부 문제가 또 타결을 했잖아요. 예. 그 하해 치유재단인가 또 만들고 해서 예. 그 또 보상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위안부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예. 끝나서 예. 그거를 다시 없애버렸잖아. 무효화시켰단 말이야. 문재인 예. 정부가. 예. 위안부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한 걸 무효화시킨 데 이어서 예. 이게 저 강제징용 예. 문제에 대해서 또 개인 배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미쓰비시라든가 그 해당되는 회사를 강제 그거를 그 재산 압류까지 지금 그 대부분 판결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일본 정부 반발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복을 예. 한 거로 지금 전부 다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 정확하게는 그제 그 아베 수상하고 자민당 그 아베 수상 최측근이랍니다. 예. 자민당 간사장인 하기우라 고이치 간사 간사장 대행이 예. 예?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거 보복이 이걸 오해하지 마라. 예. 이거는 한마디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재하는 거다. 예. 그 뭐냐면은 불화수소를 그러니까 우라늄탄을 원자탄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예. 안 되는 필수 그 소재란 말이죠. 예.
그 불화 수술을 대거 수입을 갔는데 예. 이게 주로 반도체 생산 공정이 꼭 또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반도체 생산에만 쓴 게 아니고 예. 북한으로 이게 넘어간 오 있다. 예. 그래서 북한에 넘기지 않은 증거를 되지 않는 한 이거는 안보 차원에서 제재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래 놓은 거예요. 아, 증거 내면 될 거 아닙니까? 몇 톤 썼고, 몇 톤 수입했고, 아, 몇 톤 썼고, 몇 톤 남아있다. 이거 딱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 문재인 정부에서요. 예. 책임져서 누구 이야기가 없어요. 예. 아, 우리 증거 내겠다 하면 되잖아. 예. 증거 내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정확하게 대량 수입해간 불화 수술을 북한에 넘기지 않은 증거를 대면 예. 제재를 풀겠다. 예. 이렇게 했어요. 예. 오케이. 그러면 문제 끝난 거야. 예. 증거를 내겠다.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되는 한마디도 없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재계 예. 총수들, 그 바쁜 사람들 30명을 말이죠. 예. 청와대 불러가지고, 뭐 간담회를 했다는데, 예. 거기서 놓은 여기는 그런 얘기 없어요. 예. 우리, 그러면 당신들, 삼성전자도 왔고, SK하이닉스도 SK도 왔잖아요, 예, 회장이. 예,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일본 가 있고 대표는 예, 누가 참석했겠죠. 예. 이재용 부회장은 당장 발등이 부러뜨려져서 일본 직접 간 거 아니에요. 예. 자,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서 그러면 이거 저 일본에 이리 요구하는데 불화 수사가 북한에 넘어간 증거를 당신들이 제국 총수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해당 예, 예. 기업체 총수 예. 다 불렀으니까 예, 예. 그걸 즉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느냐 일본에. 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말은 없고 예. 근거 없이 일본이 대북 제재하고 예. 연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 됐어요. 아, 일본이 근거 없이 하는 거 봤습니다. 정치 목적의 예. 수출 예. 규제를 철회하라 예. 이런 요구를 했다니까. 예. 그 일본을 성토한 거야. 재벌 총수들 불러놨고 예.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내놓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 유론전을 일으켜서 일본을 대북 수출 규제를 예. 철회하도록 압박을 할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 정부에서 이거는 명확하게 잘못한 거라니까. 협정을 다 위반했고 약속을 예. 위반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정상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놓고 예.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도 감수를 해도 뭐 한데 예. 그럼 그 감수하기 싫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직접 해야죠. 예. 우리 잘못했다. 예, 왜냐면, 이거 일본 입장에서는 그 핵이 북한에 넘어갔으면 그거 핵 만들어가지고 이제 일본을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리죠. 왜냐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2년여 전에 예. 출범하기 전에요. 예. 6개월에 1,800톤을 수입을 했답니다. 예. 불화수소를. 예. 1,800톤. 예.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불화수 수입량이 배로 늘어버렸어요. 예. 3,700톤이 금년도만 해도요, 6개월 예. 동안에 예. 3,700톤을 수입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하면 두 배로 많이 했다. 그럼 뭐, 반도체 생산이 그럼 배로 많이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네? 예. 물론 반도체 호황으로 해서 생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예. 두 배로까지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반도체 생산용으로만 쓴 게 아니고 이게 북한의 우라늄탄 그러니까 원자탄 제조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게 또 항무기잖아 항무기 예. 항무기 이게 불화수소가 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네 항무기 생산에 전용됐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항무기에서 일본에 수입해가지고 북한에 직접 수입을 못하니까 예. 한국에서 북한에 빼돌렸다. 아.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부터 석유, 예. 그다음 북한산 석탄, 예. 그다음 북한에 들어가는 석유, 증제 예. 이런 거 해상한 적, 불법한 적이 한 게 엄청 많았잖아요. 그치,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이 이거 의심을 받아가 어떤 거는 어떤 선박은 몇 개월째 그냥 묶여 있었고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아펙 회담할 때입니까?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예. 중국 국방부장한테 예. 해상 불법 한적한 증거사진 서른 몇 장 바로 생생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진첩 줬죠.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이요. 지금
계속 그 대북 제재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예. 있는데, 그 한국 정부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는데도 이게 이 문제가 노프라소서 문제가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금 그 국제 제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제재망을 쪼고 있는데 예. 한국 정부가 오히려 공을 내고 있다. 예.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문갑식의 진짜 TV 유튜브 보니까 북한의 생화학무기 원료 살충제 50톤이 넘어갔다고 또. 이래 또 기사가 나오네요. 그, 지난번에도 뭐, 그, 뭐, 살충제 원료 넘어갔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 네.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했잖아요. 네. 그때 그, 뭐, 우리가 기획생성 2년 전에 네. 송민숭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분이 네. 외교통상부 장관 전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같이 근무를 한 거예요, 청와대. 네. 근데 이분이 해고로 이게 빙하라는 걸 내면서 네. 아니 북한에 유엔 대북 제재 개대안을 내는데 예. 북한에 대한 북한 허락받고 했다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야단 났었잖아요. 그쵸, 그때 그쵸. 막 예. 완전히. 예. 근데 그때 북한에 미사일 원료를 제공했다는 그게 의혹이 제기됐어요. 예, 예. 그게 잔사유 10만 배럴을 수출했다. 예, 예. 우리나라 어느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예, 예. 그 잔사유가 가면은 미사일 그 로켓 연료에 케로신이라는 원료가 있대요. 예. 그거를 바로 거기서 만드는 거야. 예. 10만 배를, 지금 북한이 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로 해서 1년에 들어가는 제한치가 50만 배럴이거든요. 이거요. 근데 이미 10만 배럴이 바로 미사일 로켓 연료로 전용할 수 있는 케로신 연료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전력이 있어. 예? 노무현 정부 때.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지금 불화수소가 북한에 예. 뻔히, 우라늄 고농축하고, 예. 그 원자탄 만들고, 예. 화학무기 만드는데 필수적인, 결정적인, 그 원료를 예.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북한으로 예. 빼돌렸다. 예. 이거를 일본이 이번에 문제를 해결했고, 그 북한 넘기지 않은 증거를 내놔라. 예. 그러면 이거 일체 모두 지금 한국에 대한 이게 세 가지 품목 이번에 그 제재 그랬잖아요. 예. 그거 다 해제하겠다. 근데 이거는 1단계라. 18일부터인가요? 예. 2단계 또 들어간대요, 제재가요. 예. 한 100개 품목이 있대. 예. 한국에다가 제재, 예. 정밀 뭐, 저, 가공하는 이런 소재부터 해가지고요. 예.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야, 지금 일본이 보복을 할 수 있는 게요. 근데 이거 잘못 대처하면요. 한국 경제가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는 그 예, 지금 이러한 움직임만 해도 벌써 환율이 올라가고요. 예, 코스피 빠지고 그 주가가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외국 자본이 또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예, 예. 일본 자금까지 뭐 무슨 금융위원장이라는 거 뭐 이상한 놈 나가지고 정신 빠진 소리하고 있는데 일본이 뭐 자금을 해도 뭐 전혀 문제 없다 이따 소리하는데 움직임만 보여도요. 일본 예. 자금뿐만 아니라 외국 자금이 다 나간다니까. 예. 참 무식한 소리 하더라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공산주의자들인가 네. 그래.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저축은행이 일본의 저금리 자금 들고 와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금도 다 빠져나가면 서민경제 무너지면요. 문재인 정권은 저 맞아 죽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맞아 죽어요. 네, 당원들도 네, 진짜로. 지금 심각한 지금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정부에서 하는 대책이 참 의의가 없는 게요. 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뭐 주재 저기 총수들을 하고 간담회에서도 논 얘기도 보면은 예.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요. 예. 그 한마디로 뭐 좀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해법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 뭐 외교부 산업부 국장들이 뭐 미국에 가서 저 SOS 예. 뭐 치료 간부 보도가 있던데요. 예. 뭐 WTO의 보복 부당성을 호소하고 긴급 의제로 상의.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이게 WTO가 이게 예? 일본이 먹힙니까? 국제사회 우리나라 지금 먹힙니까? 우리나라 지금 외교 완전 왕따가 돼 있잖아요. 대통령부터 이번에 G20 정상회의 가가지고 7개 회의가 있는데 4개를 예.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회의도 참석 안 하고 말이야. 예.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게 우선 게 외국 정상들이 취급을 안 하는 거야. 대한민국 대통령을. 예. 깨주질 않아. 예. 멀뚱멀뚱하게 말이야. 영어도 잘 못하는 데다가 예.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본인을 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회의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성격적으로 잘 못 올리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저 구석에 와서 담배만 피우고 있잖아. 예? 우리 저 해군에 있을 때요. 예. 그 장교들 중에 영어 잘 못하고 성격 좀, 아유, 외국, 우리가 뭐 연합훈련이다. 이렇게 자주 만나잖아요. 예. 그 3S맨이라고 그랬어요. 3S맨.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못 올리고 예. 대화도 안 되고 하면은 예. 저 구석에 가서 예. 담배 피운다 이게 스모킹. 아, 스모킹. 그다음에 마지못해 또 거기 막 계속 담배만 피울 수 없으니까 예. 올리면은 사일런트. 조용히 있어. 아, 사일런스. 왜 뭐 듣는 척하고 스마일 어? 그다음 스마일이. 그다음 스마일. 딱 그 생각이 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 한국 오면 그 액정한테 네.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뭐 조용히 있다가 또 겸연쩍은 웃음 예? 전혀 네. 거기 맞지 않는 한바구음 잘 짓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네. 예? 네. 그런데 가능한 그 자리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네. 담배 피우기에서 구석에 가는 식으로 네. 그 해임도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적나라하게 어떤 유튜브가 네. 그 정밀하게 영상을 분석해서 그 방송에 올렸더구먼요 저도 그 봤는데 그 유튜버 고소했더만요 청와대에서 그럼 또 그 유튜브 한 사람을 그게 그 뭐 가짜 뉴스라고 말이죠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오고 뭐 지상파 방송 뭐 저 종편까지 나와가지고 막 벌떼까지 그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게 좀 엉터리야 제가 보기로는 야 아니 청와대가 국민을 고소하는 게 어딨나 야 진짜 국민 여러분 제가 진짜 그 쌍놈으로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런데 근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우리 지금 일본에 이번에 수출 규제 문제를 네. 국제사회에 떠다가 우리 말이 먹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렇게 그 뭐야 대변인 나와가지고 뭐 반박 잘하고 고소하고 하는 것 같으므로 나와가지고 야 우리 몇 톤 있는데 몇 톤 남았어. 그런데 일본이 거짓말 하고 있네. 너 고소하고 그러면 되겠구만. 왜 안 갑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또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거기 또 뭐 또 뭐 뭐야? 일본 보복 대책 특위 위원장이라는 게 있대요. 그걸 구성했어. 예. 그 위원장이 저 최재승 의원인데 이 양반이 또 뭐 아, 이 정도 사안이 어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야, 그게 이게 여론전 하겠더라 국민 여론. 그래가지고 뭐 저 뭡니까 저 불매 운동 일본산 어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고 반일 시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조장하는 거야. 이 발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완전 정신병자들이구만. 예? 예. 이렇게 한다고 일본이 그 바꾸겠냐 이거야. 그다음에 또 이해찬 뭐 그 당 대표는 뭐 일본을 그 지칭해가지고 옹졸한 처사를 했네. 아 옹졸한 처사를 누가 했냐 이거야. 네. 옹졸한 짓을 일본 정부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했습니까? 아니 솔직히. 이거는 자기 내가 막 저는 네. 일본 사람 좋아하고 뭐 친일 이런 이야기 뭐 네. 친일 반일 이런 이야기 저는 그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양심껏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누가 옹졸한 처사를 했냐고, 어? 아, 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그 위안부 문제, 어? 어렵게 합의해가지고 배상 받고 말이죠. 네. 하위 지휘재단 만들고 한 걸 누가 뒤집었냐 이거야. 네. 그 다음에 강제징용공 문제, 이 배상 문제를 이미 1965년에 하위가 협정까지 체결해가지고 정부가 또 배상까지 받은 거를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한테 배상을 제대로 안 한 것이지 예. 일본한테 배상을 다시 받아는 개인 배상을 예. 그 누가 옹졸한 처사라냐요 했냐 말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지금 저 진짜 그 자다가 나무 다리 건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체...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인 게 그 뭐 강제징용 뭐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위안부 뭐 그것도 아니 여성들이 그렇게 그 저기 처참하게 그 피해를 입고 한 거 그것도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집에 들어와가 잡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부모들이 갖다 판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이제 끝났으면 덮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정치 자기들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그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사드 반대하고 있고 아이고 강경화 이번에 외교장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할머니들이 강경화가 뭔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치 선동하는데 할머니들 이용해 먹고 진짜 나쁜 사람들 저것들 악마들 위안부 할머니들이 예. 대부분 연세가 그 아흔 가까이 되시 그 이상 되신 분도 예, 있고 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예. 생존해 보시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그 할머니들 그 저 어? 그런 그 감정을 부추기가지고요. 아픔을 부추기가지고, 네. 그 진짜 나쁜 놈들.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계속
계속 그 아픈 그 옛날에 그 과거 상처를 말이죠. 그죠. 정치적으로 휘집어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많으시냐고 진짜. 그 웃긴 게 한마디로 그렇게 해가지고 에이. 민족주의, 어? 대중조작 선동, 반일감정 부추기 가지고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예. 이득을 보겠다. 예. 그런 행태를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비굴한 짓이야.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저열한 거죠. 저열한 거예요. 그 보세요. 민족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자 우리 고대로 올라가면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사람들 다 저기 어딥니까? 일본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민족으로 치면은 다 같은 민족이라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도 영상 앞에 그 소녀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또 지난번에 부산에 일본 영상관 앞에 그 징용 노동자상 징용 노동자상 예. 그것도 예.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시에서는 그걸 허가를 안 하고, 민주노총에 가서 때를 부수고 시장에서 민주노총에 시위를 하고 예.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소녀상은 말이죠. 예. 우리 일본 대사관 앞 뿐만 아니라, 예. 세계 곳곳이 있어요. 미국 뭐 이런데. 그냥 많은 짓이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추억을 상기를 해야지. 그걸 뭘 그래 좋은 거라고 그때 나무 대사관 앞에 말이에요. 떡 예. 하면은 아 입장을 바꿔나가고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다가 예? 예. 무슨 이상한 그런 거 갖다 놔면 기분 좋겠습니까? 예. 그 한일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 버스에다가도 뭐 소녀상 앉혀놓고 뭐 그짓 하니까 일본 관광객들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버스에 소녀상 앉다 박원순 또 서울시장이 소녀상을 그렇게 인간적인 뭔가 얘기를 뭐 이렇게 사진에 보도가 되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 박원순 신사 또 이번에 또 그래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적반하장이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참. 진짜. 그리고 저기 소녀상인가요? 거기다 강제징용자상인가 거기 누가 침뱉었다고 그 사람 또 그 뭐? 아, 저인데 이제 박원순 신사. 고소를 했더라고. 아니 정말 내 진짜. 그 조각상이 무슨 그게 있어요? 인권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고소의 대상이 되나? 그게 정말 대한민국 법원들도 아니 저 정권 바꾸고 저 판사 검사들 전부 다 총살시켜야 됩니다. 근데 뭐 하여튼 이게 정부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 대처하는 것이요 완전히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예? 예? 빨리 이거는 저 사과하고 예. 잘못 인정하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는 손상부터 철거하고 성의를 보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 수상을 만나든 예. 아니면 전화를 하든 또 정부 성명을 발표하든 예. 이걸 저 잘못된 걸 잘못된 데 인정하고요 이거 빨리 수습해야 돼요. 그 예. 최소한 이거 저 북한에 넘기지 않은 증거를 예. 제시하겠다 약속을 하고 예. 그 빨리 증거 있으면 빨리 그 일본에다가 설득력 있게 제시하라 이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 그 김대중 그 저 대통령은 뭐야 저 야당 총재할 때 뭐였습니까? 일왕이라 불렀는데 천왕이라고 하고 저기 그 천왕 그 돌아가셨을 때 가가지고 90도 인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일본하고 관계도 좋게 하자고 독도까지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독도까지 신한일어업협정 만들어가지고 독도 영유권도 뭐 그냥 그 중간 수역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저기 저 누구 그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무덤에서 파내야 됩니까? 저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되나요 지금? 그리고 자기 딸 그 문재인 자기 딸은 일본의 겐요샤 대학이라고 다녔는데 겐요샤 대학이 뭐 안 되면 일본의 극우 세력 걔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민비 그 시해하고 했던 그 학교입니다. 그 학교 다닌 거예요. 그 학교를. 아 저 문재인 대통령 딸이요? 예. 그럼 뭐 저 영부인께서는. 다도 일본 다도 그 학원 다니고 예. 다도 그렇게 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자기는 그 뭐야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일본 야동 근신상간 포르노 자기 트위터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어. 자기 PC에 있으니까 그게 올라가는 거지. 자기는 그래 일본 거 좋아하면서 저는 그런 못 봤고요. 그 정신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몸은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싶은데 이 정신은 공산주의 사상에 박혀 있으니까 지금 몸과 마음이 따로 놓으니까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WTO 가면 한국이 100% 집니다 이거는. 그 왜냐하면 WTO가 자꾸 뭐 만능인 것 같은데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기업이나 이런 거에 뭐 그 저기 보조금을 지원하면은 그거 WTO나 이런 데 끌고 가면 소송에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방 안보 무기체계 만들고 이런 거는
다시 예외라.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미국 같은 데는 뭐 합니까? 국방안보 이 방위산업에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무기체계 만들고 거기서 기술 개발된 거를 갖다가 민간 업체가 나눠가지고 새로운 그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 제품 만들고 수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지금 문재인 정부가요, 저는 뭐 정책가도 아니고,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예. 대선 출마할 때 제가 그 김두관 보좌관, 예. 예, 김두관 뭐, 아, 예. 뭐 하여튼 한 적은 있지만은 뭐 제가 정당원은 아니고요. 예. 뭐 당연히 또 자유한국당 정당원도 아니고, 예. 뭐 어느 정파에 소속된 건 아닌데요.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지금 2년 한 2개월 됐죠. 예, 예. 그 아직 임기 반이 안 됐는데, 예. 반도 안 된 상태에서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어요. 예. 나라 완전히 지금 저 절단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안보도 거의 해치 상태고, 예. 외교는 뭐 그냥 국제 왕따에다가, 예. 모든 전문의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게 일본의 대북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핵심 부품 소재 수출 규제 이 문제는요. 여기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럴까? 예.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경제에다가요. 이거 완전히 그냥 밑둥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한국이 세월호 되는 거예요. 세월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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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심각한, 예. 사안인데, 예. 지금 정부에서 대응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나 근원에 직권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요. 실제가 현실화됩니다. 예. 현실화되면요. 문재인 정권이 문제가 아니고, 예. 예? 나라가 위험하다니까요. 예. 대한민국 자체가요. 앞으로 회복 불능에 빠질, 이제 폭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중요한 이 문제를 정권의 문제가 아니야. 예. 정권은 당연히 망하는 거고, 예.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그 대책을, 예. 해야 된다니까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확실히 인정하고, 예? 예? 그러니까 빨리 수습해야 하셔야 그리고 된다. 이게 그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은 한국의 방송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무슨 드라마 합작한다고 해가지고 넘어갔다가 방송 차량을 뺏기고 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기 문재인 정권 때 저기 뭐 평창 올림픽 하고 나가지고 뭐 북한 가가지고 뭐 공연단 하고 뭐 그랬는데 차량들이 올라갔다가 뭐 못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뭐 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저기 뭡니까 산업용 반도체 그 안에 전부 다 산업용 반도체랍니다. 그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게 지금 그 노동당 그 39호실이 그 저 김정은 비상금 조성하는 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 간부가 그 39호실 근무를 했대요. 예, 예, 예. 오늘 아침 이거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예. 그 보이스 그게 저 보도가 됐잖아요. 예, 예. 북한의 석탄 수출에서 유류한 적이 이게 심각하다. 예. 그 공급자와 그 시장의 그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공을 누가 내느냐, 이거야.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의심을 딱 꽂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계속 북한 하나만 지금 붙들고 있는 거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 근데 북한이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 6월 30일 그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을 하고 또 미국은 오늘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더군요. 이거 예. 미북 정상회담이 아니다. 지난번 그거는. 예. 그냥 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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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해동이든 정상회담이든 문제가 아니고, 예. 그거를 가지고 국내 언론, 정부, 여당 막 그냥 막 북한 핵이 마치 다 없어진 것처럼 말이죠. 예. 얼마나 떠들었어요. 예. 근데 북한이 또 전문가들도 나와가지고 말이죠. 북한이, 미국이 북한 핵 동결 정도로 해가지고 적당히 끝내는 것 같이 미리 했어요. 예. 불안감을 미쳤다. 그런데 분명히 국무성이 이야기해서, 예. 북한 핵 동결은 협상 입구다, 협상 입구. 예. 협상을 하려니까 동결 정도로 해서 동결을 해도 다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 협상 끝은 the end of process. 협상의 끝은 동결이 아니다. 예. 완전히 다 폐기다. 예. 명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적당히 동결을 해가지고 막 비핵화를 한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이거 대충 미봉하려는 것 같아요. 그걸 평화를 막 포장을 해가지고 택도 없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저 오늘 어제 부의 보도에 미 하원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한다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난달에 미 상원에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그래서 브링크 액트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이미 통과시켰고. 예. 어? 또 이번에 하원에서 두 개 법안을 하는데 그 전부 다 국제 금융 예. 하고 저 불법 해상 거래 예. 이 봉쇄에다 딱 초점을 맞춰 한다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은요. 1차 앞으로는 은행 거래를 못 해. 예. 그죠? 은행 거래를 못 해요. 은행 보험 뭐 은행 보험 국제에서 뭐. 은행 거래 금지라. 예. 거래 나면 만약에 했다 우리가 북한하고 은행 거래를 했다 바로 세간드로 보이콧. 예. 맞아가지고 우리가 제재를 받는다니까요. 예. 못해요. 예. 그다음에 불법 해상 거래 봉쇄. 그 해상 봉쇄를 더 촘촘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그 해물이 왔다 갔다 북한으로 들어가고 놓은 걸 불가능해지고요. 예. 해물이. 예. 두 번째는 현금이 은행을 통해서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 경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예. 북한을 계속 감싸가지고 북한은 김정은 비해만 마셔가지고 예. 해법 없습니다. 예. 해법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망해버렸는데 예. 예? 제재 임금부터 탈원전 주 52시간 근무, 이거 또, 근데 친중 또, 예. 산불정책 하면서 사드도 배치 안 하겠다, 한미일 동맹도 안 하겠다, MD도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친종부, 예? 하면서 반일 하다가, 예. 그 다음 포퓰리즘 하다가, 예. 나라가 완전히 망해 생겼다. 예. 그래서, 종북, 친중, 반일, 포퓰리즘, 이 정책을 예. 완전히 다 버리라, 이거야. 예. 살라면은. 그죠. 최소한, 나라를 살리면 그래야 되고, 최소한, 문재인 정권이 살아나려면은, 목숨을 부지하려면, 이거 다 버리라, 이거야. 그리고 유턴 하라, 유턴. 예?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제일 급한 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예.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라. 그리고, 예. 대법원 판결, 이거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무효시켰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한일 위안부 지난 정부에서 맺은 거 원상회복하겠다. 예, 예. 정상화시키겠다. 예. 그래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협정 정신을 우리 존중한다. 예. 천명하라 이거야. 예. 그렇지 않고는요.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니까요. 경제 무너지면은 저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 당원들 전부 여적죄로 사형입니다. 예.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불화수소 이게 예. 북한이 실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방조 내지는 무기나 이게 북한 넘어간 게 사실로 하게 되면요. 이건 예. 국가 반역죄야, 반역죄. 그 국가 반역죄는 뭡니까? 사형하고 뭐 무기징역밖에 없다니까. 사형. 뭐 현직 대통령이 필요 없대요. 바로 지금 가능한 거래요. 국가 내란 때는 그 바로 검찰이 조사해가 잡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불화수소 북한 유출 어떠한 증거도 뭐 없다고 하는데, 아니, 증거를 내놓으라니까는 증거 내놓고. 아니, 그리고, 증거가 아니, 없다는 게 아니고, 저렇게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불화수소를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용도로 해서, 그 출납 명세를 있잖아요. 명세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다 내면 돼. 그죠? 근데 불화수소를 북한에 넘어간 증거가 없다. 이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북한에 넘기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우리가 증명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뭐 이제 넘겼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저분이 저 산업자원부 장 뭐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산업통상부 장관인가요? 아 산업부 장관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몰래 안 열리게 했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 지금 뜨고 이제 이게 그게 떨어지니까 계속 요즘 TV 자주 노는데 난 뭐 저 사람 뭐 어떤 사람인지는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저기 마약도 의료용으로 마약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뭐 마약도 의료용으로 쓰는 거는 그 대장 누가 받아가고 누가 얼마큼 투여하고 그 대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대장도 있을 거니까 그 대장 딱 보여주면 되지. 그리고 지금 그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방송용 차량들 차량 북한에 넘어갔다가 제대로 넘어왔는지 그거 공개하세요. 그거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산업용 첨단 반도체인데 그게 북한의 미사일 만드는데 전용됐을 수가 있다고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 미사일 그 방송용 중계 차량이 위성 중계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사일 컨트롤 박스로 전용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 저기 일본이나 CIA에서는 한국의 이 뭡니까 이 MBC, KBS 이번에 북한에 올라간 애들 있죠. 올라갔을 때 그 통일부에다가 이런 이런 방송 차량, 방송 장비 뭐 마이크 하나가 천만 원이랍니다. 그 마이크는 그런 것도 올라간 거 목록이 있을 거니까 그거하고 갖고 내려온 건 있는지 차량 번호 있는지 없는지 딱 대조를 해보세요. 그 대조 보면 더 심한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간이 예. 좀 지났는데요. 예. 뭐 대충 그 좀 이 지금 저 사안의 심각성을 예. 그 좀 국민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좀 의견이 높아지고 예. 좀 언성이 예. 좀 혹시 거북하게 들리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는 워낙 이게 심각하고 예. 느끼다 보니까 예. 안타까움에서 예. 그렇게 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반일 감정을 최소한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 예? 정치가 반일 감정을 정치에 이용해서 소위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대중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표로 연결시키겠다. 이건 이런 얕은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국가가 불행해진다. 경제가 지금 뻔히 우리 지금 느끼지만은.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위기라, 경기. 그리고 정부, 산업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정부 누구도 다 지금 위기라고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네. 지금 일본의 이거 무역 수출 규제 조치가. 그래, 위기를 누가 초래했냐, 이거야. 스스로 당신들이 반일 감정을 조성해가지고, 그동안 일본하고 체결했던 협정과 약속을 다 이번을 하니,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한국 정부를 못 믿는 거 못 믿는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일부 한국에 수출했던 핵심 소재가 북한으로까지 그것도 가장 지금 핵심 이슈인 북한 핵 미사일 문제까지 연결돼 가지고 그 북한 핵 그다음에 항무기 생산에까지 전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이 문제 제기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됐던 증거가 있으면은 출납 그거를 제시를 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수입해서 이렇게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하고 이걸 예. 전략 기록을 정확하게 제시하면 될 텐데 그죠. 엉뚱하게 북한에 넘긴 증거가 없다는 이거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걸 정부가 이번 이 문제는요 문제의 근원을 보고 본질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왜 일본이 이렇게 초강경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예. 2차, 3차 이거 그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할 텐데 이거 지금 이거 빨리 이거 초기에 이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거 예. 이거는 저 경제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예. 이거는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도 치명적인 예.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예. 이걸 예. 적당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반드시 이거를 근원적으로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예. 사람이 뭐 하다 보면 정책 잘못할 수도 있죠. 예. 100번 양보해. 하지만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인정하시고, 또 필요하면 사과할 건 하고, 국가에도, 개인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개인 간에도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국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서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잘 지내야 됩니다. 예. 예. 하여튼 그 현명하게 슬기롭게 이 문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저는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최근에도 그 베트남 여성을 한국의 남편이 뭐 때려 죽였다 해가지고 또 뭐 베트남한테 가서 또 사과하고 뭐 베트남한테는 그래 사과하는데 일본한테는 왜 그래 한마디 사과를 못해요 그? 그것도 그렇고 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독도 관련해가지고
그 이야기 하는 바람에 그 저기 일본 자금들 다 빠져나가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그래가 IMF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피해본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한국의 저축은행들 자금 다 빠져나가면은 한국의 그 서민들 피해보고 그 피해 나중에 정말로 진짜 맞아 죽는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당부드리겠는데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할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죠. 지금 보다 훨씬 해방된 지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죠. 예? 아, 20년. 뭐. 얼마 안 됐죠, 뭐. 그러니까 그 생생한 기억이 있단 말이야. 예. 국민 감정을 생각해서 특별 담화가 굉장히 길어요. 그저 국민들 자존심 이야기도 다 나와요.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은, 잊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일본은 우리가 필요한 나라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담화가 있어요. 꼭,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과 관련하여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책임 있는 분들은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꼭 읽어보세요. 예. 그다음에 정용 안보실 국가안보실장도 꼭 읽어보시고요. 예. 예. 옛날 그런 생각이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국민의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생존 또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그렇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얄팍한 표를 얻기 위해서 대중 조작, 민족주의 이렇게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 한자가 많이 적혀 있어 가지고 보시기 어려우면 제가 옥표는 한 편 보내드릴게요. 한자가 많아가지고 읽을 수 있겠나 모르는 사람들이. 예, 제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예. 아, 잠시만. 왜? 아, 또 광고 부적절이야? 아, 지금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또 검토 요청 광고 부적절이 걸렸습니다. 방송만 하면 이래 광고 부적절이 걸립니다. 왜 그러죠? 이게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중국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바로 그냥 그 광고 부적절 걸립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언론 조작, 언론 탄압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 못하게 틀어막는다는 거죠.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한 얘기인데. 예. 아, 이거 문재인 정부 잘 되라고 한 이야기인데, 왜. 아니,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처방을 우리가 가르쳐 줬는데.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해야지.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